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24입니다.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는 기업을 장애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장애인 기업의 수가 어느덧 10만을 넘어섰는데요. 숱한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며 지금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한 축으로 성장한 장애인 기업을 위한 위로와 축하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2018년 약 9만 5천 개사에 불과했던 장애인 기업 수가 2020년 기준 약 11만 5천 개사로 늘면서 장애인 기업 10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9일 장애인 기업의 대표자와 임원들이 한데 모여 그간의 고충을 위로하고 앞으로의 성장을 기원하는 전국장애경제인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한국장애경제인협회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이 대회는 장애인 기업의 경제활동 확산을 위해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 18회째를 맞았습니다. 여기 계신 장애경제인 여러분은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지평을 넓혔고 성장 동력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날 모범적인 기업 경영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모범장애 경제인과 유공자에 대한 정부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또한 장애인 기업과 장애인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열렸던 장애인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입상자 11명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장애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한국장애경제인협회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도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장애 경제인분들이 어려운 점, 예, 그리고 또 법 개정, 아까 이경선 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법 개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드려서. 장애인 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약 47조 원. 각 기업별 평균 매출액은 4억 원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 기업의 90%는 소상공인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다수가 장애인 기업 활동 지원 정책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판로 개척과 마케팅, 자금 조달 등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장애인 기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와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